드시구나. 순동이 형 밥 한번 먹게. 이번에 주인공한테 대접하는 음식은 그 자보 조림으로 기막힌 음식을 맹그라 그래. 딱 대접하는 MC인데 제가 낚시가 초짜니까 그럼 낚시의 달인을 한번 모셨습니다. 낚시의 달인! 와허! 얼씨구나, 얼씨구나. 네, 안녕하세요. 우선 낚시의 달인은 아닌데 그래도 순동이 형보다는 내가 낚시를 잘하니까 아. 채비도 해주고 네. 그래도 제주 자보를 잡는데 일조하려고 나왔어요. 아이고, 고맙구만, 네. 고맙구만. 친구한테 왜 갑자기 하고 마는 것 중에 잡탕이에요? 자보 조림을 통해서 여러 복이 들어오면서 부도 누리고 결혼도 하고 예,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친구분은 뭔가 좀 잘 안 풀리신 분이에요? 잘 풀리는 것 같으면도 그 허멍도 잘 안 풀리는 것 닮기도 하고 우리 시간이 오시니까 그 빨리 몇 마리? 몇 마리? 자! 20마리! 선생님은 예상? 아, 저도 20마리 정도는 어, 그럼 40마리? 아, 아니죠 같이 해가지고 같이 20마리 20마리. 아, 20마리는 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가보게 다시! 열심히 보여주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었으면 제가 안 왔겠죠? 근데 순동 선생님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좀 운은 그래도 좀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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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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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호꼴라크다! 야이 이름이 뭐라 야이 야 이름이 뭐꼬? 예? 낭태? 이거 자보조림으로 먹어도 됩니까? 고양이 줘도 그걸 못 먹었대요. 고양이도 안 먹는데는 양태가 이거 마리수를 채워야 되는데. 양태 양태 낚아수다 양태. 왔어. 순동이 형, 큰 거 왔어, 큰 거. 야, 어랭이. 아, 어랭이입니다, 어랭이. 그래도 이게 어랭이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지금 시기에 나올 사이즈 중에서는 살이 연해가지고 그냥 회로 뼈째 다져가지고 그냥 회로 먹어도 괜찮고. 아. 어랭이입니다, 어랭이. 오, 천천! 이야, 이빨한 거, 이빨한 거! 이빨한 거! 이야! 이야, 못할지, 못할지! 이야! 박수다! 박수다! 작가님! 어서! 야! 뭐냐 이거? 돌둥! 이야, 돌둥! 이야, 박수가! 이야! 돌팀에 있어가지고 돌구멍에 얘가 운이 없었던 야. 애 같아. 상어가 나를 다 끌고 탁 들어가는 줄 알았어. 이야! 와! 노인과 바다 청년! 아유! 목표 달성했습니다, 형님. 개나. 몇 마리 아십니까? 12마리? 12마리 잡았습니다, 12마리. 성공! 우리. 자, 순동이 형 밥 한번 먹게. 미션 1차 성공! 성공! 밥 한번 먹게. 예, 그러게, 형님. 얼지구나, 순동이 형. 정숙이 형. 맛 좋은 제주 음식, 맹그라보기 맛이. 왔다. 오늘 드디어 제가 한 건 했을게. 관아님, 이 통 속에 예. 뭐가 들어 싶어해? 하얀 것들 하얀 있다. 이야, 보여드릴까 봐. 아까만 파들락 그런 소리가 막 났는데. 킹 짜잔, 짜잔. 근데 야. 엄청 많이 잡아신 게 맛이. 이거 시야 이. 이야. 이야. 호생이 과야 이? 야, 이 어랭이라는. 어랭이 아닐 거야. 예. 이거 진짜 오랜만에 밤수다. 아, 휴. 어야. 살아있던 고랍수다. 어랭이도 꿈틀어 무서운. 살아있던 고랍수다. 예. 어이구, 야, 이 옥도 많을 거야 이. 야이는 빨간 붉은 돔. 우리 어이구. 붉은 돔이라는 이거 저 잔치상 신부상에 올라가는 돔. 예. 얘인 저 참돔인가? 기지 예. 참돔이. 야 얘. 아 야인 나라지쿠다. 어이구 고망으로 아닐 거예요. 조피볼라. 기꺼. 예. 예 우럭 우리 우럭이. 예.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나온. 돌우럭이 되는 거 아닐 거야 이. 예 이거. 아 우럭. 어렸을 때 돌고망이 고망 낚시하면 야이가 탁 올라오는디. 근데 오늘 이거.
이렇게 정말 바당에 가근에 직접 자바당 대접을 네. 해야 될 분은 누굴까? 아이고 완전 귀한 친구 주마씨. 이것저것 인생들이 사연이 많아 그래. 예, 예. 장기도 못 가고. 아, 예. 그분은 네. 아직 미혼이시고 아, 맞습니다. 예, 혼자 맞습니다, 사시면 맞습니다. 밥해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진짜 집에서 밥반찬이 될 수 있는 밥반찬이 될 수 예, 조림. 조림. 예,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히 예. 이 여러 다양한 요 생선들을 잡어라고 칭하면 잡어조림인 게 말씀이에요? 잡어조림. 네. 제가 잡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잡어, 네. 잡아온 걸로 잡어조림을 해보게 말씀이에요. 예. 예. 아이, 좋습니다. 예. 자, 이제는 이거를 손질을 한번 해결해. 손질을. 예. 손질만 하면 나머지는 제가 준비가 됐으니까. 네. 한번 해보게 말씀. 오이고, 이거. 오이고. 아유, 이런 거. 나 이거 거의 횟감으로. 네. 너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낚시는 문어 만나는데. 야, 걔는 넉나가망 준비했었다. 아유, 예. 아유. 아유,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거를 겨우 손질을 했으니. 야, 이 손질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치. 예. 아, 이거 그... 시장에서 이거 손질해주시는 분한테 고맙다는 해야 됐구나. 그놈 없이. 예. 근데 예. 제주도식은 네. 생선을 조릴 때, 네. 조림을 할 때 요 콩이 들어가야 진짜 제주도식이 되거든, 무슨? 그냥 근데 푸른콩, 우리 푸른콩. 원래 예. 독색이 콩이라니 똑 독색이 같이 생기잖아요. 오, 예, 예. 제주도에 푸른콩이래 나는 거. 푸른콩, 독색이 콩을. 이건 일단 씻었수다에 씻어가 내가 네. 물기 닦은 거예요. 지금 이거 시작을 하면 네. 7분 볶으면 돼, 무슨? 7분. 야, 이 딱딱딱끼리 금가면서 익어주는 거 담지? 네네. 조릴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게. 조릴 양념. 다시마 우린 국물을 5숟가락. 다진 거. 마늘도 이렇게 듬뿍. 더 듬뿍. 한 숟가락. 네. 이런 파 다진 거. 이거 아까 네. 마늘보다 더 많이. 생강을 얇게. 예. 네. 그리고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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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숟가락. 네,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들어가. 지금. 뭐냐면 이게 집된 된장. 집된장. 네. 된장을 한 스푼. 네. 고춧가루는 조금 남겼다가 맨 네. 마지막에 위에 솔솔솔 한 번. 네네. 제피가 이 생선 조림에 들어갔을 때 생선의 비린 맛을 싹 없애줘. 오, 제피가? 네, 이런 거 선옥 이파리씩 이렇게. 그러면 양념은 이제 다 됐고요. 네. 생선 조릴 때 네. 기본이 이 냄비에 냄비를 여기를 여기에 여기 깔아서 하면 밑으로 눌어붙지 않아서 참 좋아해. 네. 그래서 네, 재밌고. 골고루. 눈비를 안 깔고 양파를. 그러니까 그게 제주도가 네. 다른 지역하고 다른 거라 해. 다른 지역에서는 네. 무조건 조림은 무하고 짝을 맞추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이게 짝꿍이 있어야 네. 우럭은 콩, 우럭은 콩, 고등어는 무, 눈비. 예. 네. 갈치는? 갈치도 눈비. 호박. 아, 호박. 넣고? 네. 제주도 시골. 만홍지. 만홍지. 네. 이제는 하나씩 넣어볼게요. 네. 고기가 뭔가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이거는 밑에 하고 얘가 좀 올라오게. 색깔을 좀. 아, 색깔을? 색깔 맞춰. 네. 콩을. 콩을. 아, 콩을 나중에 뿌려준다, 위로. 오.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 답니다. 예. 자, 이게 양념이 들어간다. 자꾸 이게 국물을 끼얹어줘야 되는데 그 국물을 아. 막 끼얹어주지 않으려면 네. 여기 위에다 이렇게 겉에 뚜껑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뚜껑을 만들어준다. 알아서 요 사이로 국물들이 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예예예. 예. 잘 줄여줘. 어이구 어이구.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거. 시구나 잡어지짐이 드디어 완성됐다. 완전 먹음직스럽지? 예. 아, 그러면 이걸 들렁간 그 주인공한테 대접할 때 머리 굴면 좋을 것 같아. 집밥 먹는 기분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네. 예, 선생님하고 밥 한 세 그릇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 그릇. 예. 자, 가보구다. 가보구다. 밥 한번 먹게. 아이고, 허루가 길다. 허루가 길어. 왔다 왔다. 이제 저녁 때 그래. 이제 주인공을 찾아왔다. 오늘의 주인공 이 잡어조림을 맛있게 드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보카 맛이. 가보게 맛이. 3층이다, 3층. 3층, 3층. 우고, 우고, 우고. 강생이가 보낸 고람서. 강생이가 냄새 맡은 모양이라 나 좋은 건 줄 알아 그래. 왔다, 3층. 짜장면. 짜장면 짬뽕.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어이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둥이 형 밥 한번 먹게 마시. 아이고, 밥 한번 먹게 마시. 마임이 뭔지 한번 골아줍사. 아, 마임은 말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상상들을 몸으로 표정으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친구. 밥을 만들어 그래, 밥을 싸들고 환. 그때 반가움을 마임으로 표현해 준다면 마임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무섭다 마임이. 어떤 사이세요? 아, 친구입니다. 친구. 네.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오늘의 메인 요리 짜잔. 짠. 아비 생겼죠. 아비 생겼네. 자, 이거 일부러는 가. 아, 마임하지 말고. 마임하는 거 아니고. 이거. 자. 어? 잠깐만. 잘 안 보여가지고. 오, 조림. 조림입니다. 다양한 그 어종, 그 어종이 주는 그 다양한 복을 드시고, 다양한 복을 품고 사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회복하시라고. 아~ 준비된 차보 지짐, 차보 조림. 그렇게 기쁜 듯이. 그렇게 기쁜 듯이. 자. 오우, 자. 오, 잘도 큰 거 잡아왔네. 이야. 오. 이제, 야, 자. 자,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 뼈. 한 입. 다. 아, 예. 와, 와, 이건 입에 살살 녹네요. 오, 둘 다 먹, 둘이 먹다가 한 명 죽어도 모를 거, 모르는 맛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선생님 닭껍질 벗기셨어. 내장 다 주니까. 뼈 조심하시고. 자, 이것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그. 왜 그래? 너무 힘든 일이다. 넋 나갈 뻔해. 도망가야 되는 순간. 나 안에 하면 순도사님 어떻게 첫 만남?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누가 노래하는구나 하는구나 그냥 인사는 못 하고 그냥 삐쭈삐쭈하다가 이제 영화 지설이라는 걸 그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같이 배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 많이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기분이. 아, 생각해보란 지슬에서 우리 어멍 죽인 그 나쁜 놈. 그 나쁜 놈이 우리 경식인데. 신기했죠. 이제 마임이란 장르가 정말 신기했고, 처음 봤을 때는 갑장이고, 장르도 마임이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죠. 예.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샌가 뭔가 삶에 찌들어가는 제 자신이 딱 느껴지는 순간, 이 친구를 바라볼 때, 아, 그럼 안 되는구나. 아, 우리가 동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귀한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신 건가요? 실제로는 오랜만에 안 만난 거예요. 왜 자주 만나세요? 아, 내가 직접 해준 요리는 처음 아, 아니야? 직접 해준 요리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렇지. 네. 주로 이제 저희 집에 오면은 제가 뭐 청국장 라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로 라면 위주로 많이 끓여 하지만 와 진짜 직접 요리해서 감동이고. 대접하는 첫 종종 해주십시오. 재료 사서 와서 종종 해주시면은 제가 맛있는 것 또 차후에 또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시구나.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잡는 동안에 막 얘기를 했거든요. 장가도 못 가고. 아, 그 얘기 못 하러 가. 왜냐면 이제 공개 구원.
51년 동안 짝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막 나가시죠?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연락 주시면요. 저의 모든 마음을 바쳐서 짝꿍과 좋은 추억, 행복한 추억 만들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벌써 사랑해. 누군지도 모르는데. 급한 거야. 급하답니다. 자, 우리가 살멍도 그 귀한 사람들. 밥 한번 먹게, 한번 먹게, 한 번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인생 아니라. 이 밥 한번 같이 먹으면 영도 좋은 걸.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밥 한번 먹게가 펼쳐지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밥 한번 먹게! 얼씨구나. 얼씨구나.